찰수. 오, 찰수. Power off. Let's go. 진짜 웃긴다. 우리 이제 가자. 집에 갈 때마다 전쟁이야 진짜. 가만 있어, 갔다 올게. 놀고 있어. 둘이 어디서 또 어디서 둘이 둘이 아 나가 내가 나갈게요 잠시만요. 어 둘이 어떻게 어 씨 어떻게 오 테이프 뜯어내고 망 사이로 나갔어요. 뜯겨져 있네. 왜 탈출해? 답답했어?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때 좀 가출을 했었어요. 동네 주민분께서 데리고 와주셨는데 꼬리에 이빨 자국이 있었거든요. 일하다 말고 놀라가지고 전화를 정말 한 수십 군데 돌렸어요. 제주도에 있는 동물병원은 거의 다 돌린 것 같아요. 다음날 아침까지. 산책을 해서 우리 에너지 소모도 하고 날씨 좋으면 계속 해주는 것 같아요. 그게 산책하는 목적이에요 제가. 원래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다른 모든 동물과 다른 모든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여기는 되게 특별하게 사람을 보면 막 반기면서 되게 좋아해요. 사회성이 끝내주는 거예요. 어, 대박. 야, 첫 번째, 애기의 성격이 일반적인 미어캣이 절대 아니다. 두 번째가 뭐냐면 주인분의 엄청난 노력, 정서적 인대감, 일반 사람 상상할 수 있는 노력을 넘을 거예요. 세 번째로 깊이 1m 의식을 부르고 이거 몇 시간 자고 누워내니까 그 욕구를 풀 수 있는 넓은 해안과 광대한 자연이 있는 제주도에 마침 살고 있다는 그런 서식지 한 게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외로워서 둘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잘 챙겨주면서 잘 살겠습니다. 아,